서부 교육청이 찾아가는 초등학교 입학 코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청소년 지원센터가 이동 상담실을 운영해 청소년을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체험 연극 게임의 왕자 놀이 현장을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2월 3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여러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에 서부교육청에서 유치원에 직접 찾아가 초등학교 입학 코칭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의 입학 시기인 3월이 다가오면서 부모들은 자녀의 입학 준비로 바빠집니다. 하지만 부모 대부분은 우리 자녀의 첫 초등학교 입학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모들에게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고자 서부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초등학교 입학 코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학교 가서 잘 별탈 없이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불안감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좀 해소를 해드리고 그리고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이 교육은 초등학교 현직 교사가 직접 부모들에게 학교 생활의 안전 문제 대비와 과목별 올바른 학습 지도 방법 등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 시작하는 학교 생활인 만큼 궁금한 것도 많고 걱정도 많아지는 예비 학부모들. 이 같은 교육이 아이들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만큼 좀 더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해봅니다. 민트TV 뉴스 이혜진입니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평구 청소년 지원센터가 이동 상담실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병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평구 청소년 지원센터가 부평도서관 평생학습실에서 실시한 아웃리치 프로그램. 청소년 밀집 지역으로 상담사들이 직접 찾아가 심리검사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저희가 기존 청소년들이 이제 저희 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곳에서 탈피해서 저희가 직접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방문해서 그런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부평구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3천여 명의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 심리검사와 상담 서비스 그리고 먹거리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 자원들과 연계해 문제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소통의 부재로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지 못했던 청소년들. 부평구 청소년 지원센터에 다가가는 서비스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 예방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우리는 흔히 연극이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관람하는 모습을 떠올리죠. 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무대 위에서 체험해보는 연극이 있다고 합니다. 부평 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게임의 왕자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 신나는 놀이 현장을 민트TV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시가 3월 6일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현재 주거 유형에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민원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시는 지역 주민들의 주거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강좌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소방안전본부가 2월 6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쥐불 놀이 등에 대한 화재 발생을 막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계 근무가 강화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비상근무 체계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영종도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 건립된 영종하늘문화센터가 3월 2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영종하늘문화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 두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월 3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